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를 눈동자 같이 생명싸기 안에서 지키시다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한 말씀 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말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던 인생들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가오셨던 그 한 말씀이면 우리가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수만 가지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진리가 나타나는 아침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한 25,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가난하고 배고픈 갈릴리 군중들의 필요가 채워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였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월절과 함께 갈릴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해방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뇌이면서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로부터 벗어날 것들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식민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는 아주 오랜 기간의 이 식민지 생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들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열광과 환호에 부합하여 자신들도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에 자신들도 정치적인 욕망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로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를 혼자 산으로 급히 기도하기 위하여 피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도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재촉하여 벳세다 서편으로 보내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과 더불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그 밝은 달이 어두운 바다를 밝혀주고 아직 군중들의 열광어린 흥분과 기대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인들과 고대인들은 바다를 죽음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바다 너머 저 끝에 인생들이 종국에 가야 할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헬라인들 역시 죽음을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묘사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바다는 죽음으로 묘사되고 납니다. 오늘 바다를 건너시는 주님의 모습은 심판과 정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과 같은 표적을 보여주는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배를 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탔고 사경쯤 되었을 때,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은 오도 가도 하지 못하며 고생하며 죽음의 풍랑과 싸우고 있음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더불어 우리가 볼 때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들의 숱한 그 경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직면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면할 때에 풍랑이는 바다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도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광풍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기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이 광풍과 파도는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일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광풍과 파도 앞에 인간의 어떤 경험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포처럼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공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비참함과 가련한 그 현실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이라 불리우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사람이라 일컬어졌던, 그러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했던 니고데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니고데모와 전혀 동일한 점을 찾을 수 없는 완전히 대비되는 한 여인을 4장에서 보여줍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도 동일하게 하등의 차이가 없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대상인 것을 요한은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를 통하여 인생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실존이 광풍이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제자와 같은 존재라면 이 말씀은 죽음과 심판과 정죄의 바다를 예외 없이 건너야만 하는 모든 인생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현재 건강한 사람들에게 또 건강한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 아무런 감흥을 줄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중환자실에서 누워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감흥이 없거나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병행되어지는 말씀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두려움 가운데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면서 그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았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베드로에 관한 말씀 역시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인생들, 그래서 그 바람을 보고 자신의 눈앞에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죽음의 그 심판과 저주 앞에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주를 잡을 수조차 없는 절대절명의 무기력함 속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인생의 그 상황을, 비참함을 이 말씀도 더불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심판과 죽음과 저주의 그 문 앞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내니 두려워 말라. 죽음과 심판의 바다에서 종일토록 손을 내밀고 계신 주님의 손과 당신의 삶을, 그 손에 죽음을, 삶을 맡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이 표적과 달리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땅에 이르게 된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외치고 싶었던, 그리고 요한복음 내내 그가 외치고 있던, 아직도 하나님을 로고스라는 막연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막연한 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써 또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가 바로에게 보냄을 받으며 자신을 누가 보냈는지 말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는 이 에고 에이미의 표현, 일곱 개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일곱 개의 표현에 들지 않지만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신적인 메시아적인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바다를 건넜지만 죽음의 바다와 같은 위기와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산재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남은 죄와 싸워야 하며 죄의 오염과 또한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형국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아픔입니다. 예기치 않은 풍랑과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선택하지 않은 숱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요한은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큰 바람과 파도와 더불어 이미 어두워진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어두움들과 혼돈과 절망과 풍랑과 파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어와 같이 흥분되는 순간도 있지만 흥분이 끝나기도 전에 이내 우리의 삶은 어두움과 슬픔과 혼돈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나와 달리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당시에 땅끝이라 하는 다시스로 향할 때의 광풍과 파도를 만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 서편으로 건너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도 광풍과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때로는 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을 직면할 수 있고 광풍과 파도를 만날 수 있고 방향과 시야를 잃어버릴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고 우리의 경험과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나 순종할 때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광풍과 파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바람이 너무 세차서 노를 젓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직면하고 납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과 선택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요한복음 6장과 같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마가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건널 수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새벽 6시가 되도록 거센 역풍을 맞아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캄캄한 온동과 어두움 가운데, 방향과 시야를 잃고 두려움 가운데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이론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요한복음 1장부터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 장막을 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같이 아시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며 또 그 고통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마가복음에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습니까? 언제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은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말했습니다. 존 칼빈은 고난은 제3의 성례라고 말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엄청난 은혜의 수단과 통로가 되는 것처럼, 이 고난은 성례와 같은 하나님의 제3의 성례이며 은혜의 수단인 것을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존 칼빈은 28살에 목사가 되어서 2년 만에 쫓겨나고 수많은 정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를 가진 과부와 결혼했는데 그 과부는 9년 만에 죽고, 세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는 2주 만에 죽고, 두 아이와 세 아이도 다 잃어버렸던, 그리고 그 자신도 너무나 심약하여서 20가지 이상의 병을 가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는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사계 안에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께서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은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남겨진 이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했고, 우연과 같이 보이는 이 숱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연이 없고 신자에게 우연이 없으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삶을 격려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가 아닙니까? 수많은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과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 마치 그 광풍과 파도의 시선을 빼앗겨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주님이 계시는지 모르는 우리의 무감각함과 그 두려울 때가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무너질 때, 내 마음대로 아이들이 자라주지 않을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절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 부어질 때, 그리고 영원전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완전한 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대가 끊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그는 그가 공생애의 처음 시작 요단강에서 들었던, 그리고 변화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음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1초도 한 평도 이 주님의 소리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고 않은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며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 하여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생생한 요단강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년 내내 공생애를 숱한 고난과 가난과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그의 삶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해결이 보이지 않고 끝도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장르의 시가 있지만 가장 많은 시는 탄식시입니다. 인생이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보면 시인의 괴로움과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자신은 손을 씻어도 종일 재앙을 당하는 것 같고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주님 깨십시오. 주무시지도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 마치 자고 있는 것 같은 그 강한 그 부정적인 느낌 속에 사로잡혀서 어찌하여 주님 주무시나이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거룩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 아픔을 겪고 피할 수 없는 가운데 그들은 탄식시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찬양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편이 찬양의 노래입니까? 탄식으로 얼룩진 슬픔과 고통의 시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저 원수를 왜 내버려 둡니까 하는 온갖 갑갑함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두려움과 원망과 배신과 섭섭함과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가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아픔의 그 고통의 이 시를 찬양의 노래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하심으로써 위에 우리가 언급한 이 슬픔과 고통을 새로운 찬양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님을 새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는 양분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기어이 그 고난을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과 같이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열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에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계속 우리가 집중하면 주님이 호흡보다 가까이 계셔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환난 날에 주를 부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이 시간 멀리 계신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떠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결코 우연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앞에서 끌어주시고 힘들 때 뒤에서 밀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안아서 생명사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편 기자에게 평온함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욕망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욕망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부실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온갖 염려들이 있다면 그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명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졌던 그 사랑을 하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심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새 마음으로 찬양하고 환난 날에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주를 영화롭게 하는 특권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며 싸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하나님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낭망케 하는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낭망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와 왕이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통치를 덧입는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과 심판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늘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 위에 선교지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